뭐지? 파스텔 드나타? 파스텔 드나타? 이거 뭐지? 디저트 가게인가? 빵집인가? 뭐야? 와. 와, 맛있겠다. 뭐야, 이거 지금? 파스텔 드나타는 포르투갈의 국민 간식, 에그타르트라고 불리는 음식입니다. 에그타르트? 사실 포르투갈 사람은 그 누구도 에그타르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진짜요? 파스텔 패스츄리를 뜻하고요. 나타는 크림을 뜻합니다. 아, 먹고 싶다. 때문에 크림이 들어간 파이, 크림이 들어간 패스츄리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간편하게 줄여서 나타라고 부른답니다. 아, 맛있겠다. 파스텔 드 나타가 왜 만들어졌냐면 수녀님들이 대규모로 하얀색 옷을 빳빳하게 풀칠을 하기 위해서 계란 흰자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 노른자가 남으니까 노른자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이 파스텔 드 나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노른자로만 만드는 거구나. 아, 네. 포르투갈 언제예요? 다음에 제 만들어 봤어요. 마카오가 언제인 줄 알았네. 난 프랑스인 줄 알았네. 다 다르네. 오렌지 이렇게 주거든요. 오렌지가 넘치기 때문에. 아, 오렌지 100%. 이 조합으로 먹고 싶다. 시나몬 끊어줘야죠. 가져야죠. 아, 맛있겠다. 시나몬 가져야죠. 아, 먹고 싶다. 생각보다 타르트가 딱 한 입 용이네. 바삭해. 아, 먹고 싶다. 우리나라 계란빵도 한번 보여줘야. 아, 이게 진짜 이거 타르트구나 할 건데. 맛있겠는데? 이외에도 꼭 먹어야 되는 간식이 있어요. 뭐지? 얘인데? 초콜릿인가? 뭐야, 오브슈몰레스? 전통 과자인 오브슈몰레스는 달걀 노른자에 설탕을 섞어 크림을 만든 후 또 노른자야? 노른자가 많이 남았었나 보네. 밀가루로 얇게 만든 과자에 이 속을 채워서 만든 전통 음식입니다. 식감은 마카롱하고 비슷한데 달달해요. 그렇구나. 그 계란 노른자의 고소한 맛이랑 단맛이 적절하게 있어서 아메리카노랑 딱 먹으면 맛있겠다. 블랙으로다가 이렇게. 포르투갈에는 이렇게 달걀 노른자를 활용해서 만든 음식이 정말 많은데요. 파스텔 드 나타, 오브슈몰렛, 빵드로, 레이트 크레메, 올로드 베를린. 아, 그렇구나. 노른자 남으니까 그걸로 활용을 엄청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흰자는 못 때리고. 나 여기 갈래. 좋은데요?